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더우시죠? 와우, 와우. 네, 여러분, 저희 타이틀곡 레디슨 어땠나요? 얼마나 좋냐? 감사합니다. 와, 네. 진짜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와, 근데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라서 너무 아쉽네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제일 호응이 좋으신 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뽑아볼까봐요. 지금 두 분을 뽑아볼게요. 어, 아, 근데 여기 두 분이 너무 잘하는데. 저 맨 뒤에 지금 띄우고 계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저분이 뒤에서 처음부터 소리 계속 들려주셨어요. 진짜요? 와, 정말요? 와. 그러면 저분께 드리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명동 때도 오셨어요. 저 엄청 비가 돌아가세요. 저기 안경. 나도. 안경 끼고 검정색 셔츠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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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분 더 뽑아보자면 이번에도 아직 포스터가 세 장이 남았어요. 오, 그럼 이번에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뽑아볼까요? 네, 좋아요. Who wants to get a signed poster? Who? 고마워요. 오, 지금까지는 제일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다 막상 막하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멤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여기서 한번 뽑아주실래요? 네. 저? 네. 저 미아 고마... 저 아, 미아 예뻐요. 예뻐요라고 보이시죠? 저 이거 뭐냐? 미아 예뻐요? 미아 언니 근데 너무 미아 언니 예뻐요 막 뽑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저 미아 언니예요! 미아 언니! 잠깐만 자 그러면 공정하게 하나 둘 셋 했을 때 아 그러네? 손을 제일 빨리 드는 사람으로 합시다. 제일 잘 보이니까요 그게 굉장히 공평하게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있죠.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다 들어졌어. I saw you guys raising your hand and two. No. 자 다시 하나 둘 셋 어려워. 민주 언니가 이번에 뽑아주실래요? 민주 해줘. 나 아까 웃고 그냥 민주 씨가 제일 빨리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민주 언니가 눈이 좋으니까 누구 가고 싶어요? 레나. 레나. 레나 가수입니다. 계신 분 누가 빨리 들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한 번 뽑았어요, 여러분. 고르셨나요? 네. 아 누구 드리지?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골라주세요. 네, 얼른 뽑아주세요. 저희 정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까부터 처음부터 열심히 응원해 주셨던 검은색 티셔츠 입으신 분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운데만 남았는데요. 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번 뽑아주세요. 오호. 자야, 자야. 에너도 뽑아주세요. 저요? 아, 너무 네. 어렵잖아요. 어떡해. 누구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스트리밍 했다. 한 거 인증해주시는 분. 스트리밍 하신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맨 앞에 제일 먼저 드신 분. 네? 뭐가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끝나서? 끝났어요. 다 뽑았어요.
너무 아쉽네요. 뽑으셨나요? 몇 장밖에 없어서 다 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신곡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포스터 나눠드리고 했는데 오늘 어땠는지 미연이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아까 면접 그리고 지금 혼자서 워킹 했는데 우리 랩상 활동 때 1위 하면 더 워킹 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우리가 랩상 활동 때 1위 하면 더 워킹 하니까 다? 더 우리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입니다. 네, 저희가 데뷔 전부터 공모션의 버스킹 프로젝트라고 해서 계속해서 버스킹을 통해서 저희 앨범을 홍보를 하고 저희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3집 앨범이 나와서 홍보차에 이렇게 버스킹을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 정말 이번 앨범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앨범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보여드린 올마인과 레드송 말고도 저희 공원소녀 앨범 굉장히 버릴 곡이 없이 정말 다 명곡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잊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공원소녀 멜론이나 음원 사이트 검색하셔서 저희 앨범 수록곡들 그리고 타이틀곡들 들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홍대에서는 처음 버스킹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에 1위 공약으로 버스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위를 하면은 다시 또 버스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신곡을 내고 버스킹 하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렸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다들 땀 흘리고 계시는데 오늘 와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꼭 저녁 챙겨드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 guys for coming today. I love you. 네, 엘입니다. 저희가 오늘 컴백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버스킹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오늘을 시작으로 레디슨 활동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옛날부터 홍대 오는 걸 좋아했는데 올 때마다 버스킹 공연은 꼭 항상 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 무대에 제가 서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저희 퍼포먼스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공원소녀가 될 테니까 저희 지금 나온 3집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나올 4집, 5집, 6집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소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이제 레드서너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희 버스킹 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1등! 1등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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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아쉽게도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 공원소녀 음악 많이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앨범 밤의 공원 파트 3 수록곡들, 타이틀곡 레드썬까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Waiting for you! 고마워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